여기는 K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오늘은 감미로운 미성으로 우리 마음을 365일 설레게 만드는 분이에요. 최파타 선정 봄과 가장 닮은 남자 1위. 최파타 선정 봄밤에 같이 별 보고 싶은 남자 1위. SG워너비의 김용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용준 씨 네, 얼마 만이에요? 와. 와, 제가 진짜 예. 이 파워타임에는 제가 오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아,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정말?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똑같지? 아, 선배님도 예. 여전하시고 똑같으신데요. 아니 그러면 네. 우리 왜 다 똑같지? 아 뱀파이어인가요? 그러니까 참 10년이 아, 긴 세월인데 그러니까요. 또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요. 예. 네. 용준 씨 그러면 네.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 위해서 정식으로 얼굴 전목에 인사해 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SG워너비 김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용준 오빠 바로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너무 부럽다고 네.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그분도 네. 예 문자 주세요. 네, 네. 문자 꼭 주세요. 네. 그래요. 그 아 이수진 씨가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 어 이수진님께서요 석훈 씨랑 진호 씨는 최파타에 가끔 나왔었는데 그래. 용준 씨는 너무 오랜만에 온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최파타에 나오신 것 같은데 용준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으시네요. 맞아. 석훈 씨랑 아, 진호 씨는 좀 나왔었는데 네. 용준 씨는 진짜 오랜만인 거야. 저도 이제 그 워너비 애들 같이 활동할 때 그 완전체로 활동할 때 말고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혼자도 오늘 처음인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어머 너무 똑같은 용준인 거야. 네. 아닙니다. 자 8114님이 네. 오늘 종일 퇴사하고 싶었어요. 대표님 몰래 무선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언제 꺼야 할지 몰라요. 용준님 월급을 위해 선혜야 힘내 한번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선혜님 네 월급을 네 월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맞아. 힘내세요. 네. 중요해 월급이. 그럼요. 예. 또 월급 루팡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정화 씨도 막 많이 오네요. 네 예. 용준님 나오면 7살짜리 막내딸이 용가리 삼촌이라며 반가워하네요. 용준님과 SG워너비 노래를 다 따라 부르는 귀여운 공주랍니다. 어머 7살짜리가 아, 예. 7살짜리가 저희 노래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한번 듣고서 계속 듣는 거야. 네, 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많죠. 아마 부모님의 영향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근데 라라라 이런 거는 따라하기 그러니까 원래 그게 라라라죠. 네 라라라 나는 랄랄라라고 매번 이제 노래 소개를 해갖고 네. 피디님 뭐라고 해요? 아. 라라라다. 저도 노래 부를 때 가끔 뭐 흥이 나면은 둘이서 라라라 이렇게 해야 돼. 예. 랄랄라 이렇게 그러니까. 불러요. 네. 그러니까 라라라죠. 라라라. 네. 라라라. 왜 라라라라고 했어요? 랄랄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랄랄라 하면 뭔가 조금 그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제목으로 하기에는 뭔가 라라라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네. SG워너비입니다. 라라라. 그래야 돼. 내가 꼭 SG워너비입니다. 랄랄라. 라라라 네. 이거 뭐 네. 공주님이 부르면 너무 귀엽죠. 아, 네. 임도희 씨가 네 SG워너비 콘서트 성황리에 마치신 거 축하드려요. 7년 만에 완전체 콘서트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 3일 내내 제 주변에 앉아계신 남팬분들 다 우시던데 용준 오빠도 울컥했나요? 그러니까 SG워너비가 완전체로 아, 7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콘서트를 했습니다. 진짜 사실, 완전체로. 네, 예. 좀 더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사실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조금 늦어졌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또 저희도 너무나 그 기운을 얻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네, 기분 너무 좋고 즐거웠어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나는 울컥해서 노래를 못할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저는 사실 무대 위에서보다 저희가 오프닝 무대를 이번에 저희 SG워너비의 예전에 이제 그런 그 히트곡들을 이제 남녀노소 이제 뭐 어린아이부터 예. 뭐 여성분, 남성분, 노부부 분들까지 이렇게 한 소절씩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를 리허설할 때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제가 그동안 이제 걸어온 그런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뭔가 좀 파노라마처럼 탁 펼쳐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면서 리허설 할 때 저희 네. 멤버들 셋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컥 네.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 오프닝 곡이 뭐였어요? 일단 어린아이가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라는 노래로 시작을 해서 타임레스, 해바라기,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라라라. 그런 걸 다 같이. 네, 그거를 이제 저희랑 같이 부른 건 아니고 이제 그 분들이 예. 이제 한 소절씩 부르시면서 이제 그 노래들이 모여서 저희가 내 사람을 부르면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앞에서 이제 그 분들이 불러주시는 다른 분들의 목소리로 듣는 저희 예. 노래가 되게 좀 많이 뭉클하고 감동적이다 좀, 예. 너무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진짜 오랜만에 이제 그렇게 완전체로 네. 무대에 네. 올랐을 때 기분은 뭐 아 뭐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훨씬 더 그러니까요. 좋았고요. 예. 너무 좋았고요. 또 아까 그 남팬분들이 울컥하셨다고 예. 얘기하셨는데 정말 보통 이제 그런 가수분들 보면 이제 남자 가수분들의 경우에는 뭐 여성 팬들의 비율이 좀 더 높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 남성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의 5:5 비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5면 엄청난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성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도 이제 어린 시절 혹은 학창 시절에 저희 노래와 이제 그쵸. 함께 했었던 네.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보통 오빠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형 멋있어요. 형 잘생겼어요. 막 이러니까 네, 막 감동이 예. 막 이렇게 밀려오다가 갑자기 또 웃기기도 하고 재밌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권다혜님이 네. 아 이번 에스저너비 콘서트에서 기침나무 재현한 게 큰 화제였는데 용준님이 낸 아이디어인가요? 그 기침나무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 네. 네 이거 아 이거 그대로 이제 재현하셨어요? 재현을 그대로 했어요.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제 영상에 그 당시 그 댓글들과 예. 그 영상을 틀어드리고 전주가 이제 딱 나오는 순간 엄청 좋아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침나무라는 노래는 저희 무대에서 금지곡이었어요. 또 웃음이 터질 수도 있고 너무 이제 좀 그 너무 희화화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 우리 겨울나무는 하지 말자 이랬었는데 이제는 좀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아 이런 걸 좀 재밌게 또 관객분들한테 좀 재미로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기침나무를 네, 아주 완벽하게 재현을 했죠. 네. 살짝 들어볼 수 있어요? 아, 네. 기침을 또 네, 라이브 기침을. 티를 내. 라이브 티를 내야 되니까 해볼게요. 네. 푸르른 기억을 담은 잎새 모두 낙엽이 돼 떨어진 나무 네, 뭐 이렇게 진짜 라이브 인터뷰지 네. 이거야말로 예. 요거를 공연장에서 아, 네. 사람들이 막 난리 났었겠네요. 너무 좋아하셨을 너무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예. 웃으시더라고요. 네. 자 이런 네 우리 용준 씨가 네. 이제 SG 워너비 콘서트 잘 마치시고 정말 네.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얼마 전에 신곡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 4월 15일에 디지털 싱글 네 저별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이야라는 곡을 네 발표를 했어요. 제목이 좀 길죠. 네. 근데 너무 딱 느낌이 네. 발라드다, 로맨틱하다, 감성적이다 이런 게 느낌이 확 와요. 굉장히 좀 살랑살랑한 봄 시즌송 같은 느낌인데요. 이 가사말이 굉장히 예쁜 그런 곡이에요. 실제로 이제 가사 쓰신 작사가님께서도 밤에 이제 산책하시다가 어떤 이제 한 그 고등학생, 중학생 커플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밤하늘에 별 보면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집에 이제 갈 시간인데 막 같이 떨어지기 싫어서 막 꽁냥꽁냥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네 직접 쓰신 그런 가사말인데 저도 이 노래 딱 처음에 이제 데모곡을 듣자마자 이거 너무 좋다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민 없이 네 골랐던 곡입니다. 그야말로 봄 시즌송인데 예 네. 용준 씨도 노래 부르시면서 많이 설렜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랑말랑해지고 학창 시절도 막 떠오르고 막 그런 풋풋했던 시절들이 예.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감정들을 좀 노래 녹여내려고 녹음하면서 좀 예, 많이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노래도
노래 한 곡도 사실 연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거기에 맞아요. 빠져들어야 되니까. 네. 그 용준 씨 신곡 나오는 날 네. 음원 사이트 들어가서 스밍도 하고 하트도 꼭 누르고 뭐 이렇게 팬들 아. 반응 다 찾아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음원 나올 때 나오기 전에 노래를 워낙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믹스라는 작업도 있고 뭐 마스터링 뭐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밸런스랑 뭐 보컬이랑 뭐 이런 거 막 이제 하도 진짜 수백 번 듣고 이제 노래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사실 이제 듣기가 네, 딱 이제 이제는 그만 들어야겠다. 아, 무슨 느낌인지 네. 알아. 예. 전력질 잡고 나서 이제 탁 맞아요. 이제는 이제 거. 운명에 맡겨야 된다. 맡길 시간 이러고 이제 딱 이제 발매가 되는 순간부터 저는 잠깐 그거를 이제 잠시 멀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정말 수백 번 듣고 나오는 날에 이제 음원이 잘 빠졌나 잘 나왔나 이러고 이제 한두 번 정도 확인해 보고 네, 스밍이랑 하트는 제가 제 거에 스스로 좀 하기가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맞아요. 네. 민망하지. 네. SG 워너비 멤버들 반응 어땠어요? 예. 일단 뭐 진호 같은 경우는 고생했다고 형 노래 뭐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석훈이 같은 경우는 이 노래 제목이 저별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이야잖아요. 예. 야, 그래. 얼마나 아쉽게 잘 불렀는지 한번 들어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더니 야, 너무 아쉽다. 네, 그러면서 또 네. 재밌게 또 반응을 해줬어요. 예, 네. 좋다라는 네. 거죠. 너무 아쉽다. 네. 너무 아쉬워. 네. 너무 아쉽게 잘 불렀다. 네. 근데 용준 씨가 가사를 잘 까먹으신다고. 네. 소지연님이 예, 또. 아, 맞아요. 예. 제가 이 프로 가사 까먹노라고 이제 그 가사를 좀 자주 잊어요. 근데 좀 다른 말로 바꿔 부르거나 뭐 1절, 2절 가사를 바로 뭐 바꿔서 부른다든지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가수분들이 이제 무대에 서면은 그 프롬프터라고 네. 이제 그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늘 이제 잠시 이제 눈 감고 이렇게 부르다가 제 감정에 취해서 부르다 보면은 그렇게 한 번씩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지현 씨가 용준 오빠 이번에는 가사 외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번에도 녹음할 때 주먹 쥐고 불렀나요? 아, 주먹을 왜 쥐고 불러요? 이 말랑말랑한 노래를. 아, 제가 이제 예. 이 노래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좀 제가 고음 같은 거 이제 올릴 때 이제 녹음실에서는 굉장히 최대한 쥐어 짜야 되니까 주먹을 쥘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예. 쥐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메이킹 필름 이런 거 보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주먹을 많이 쥐었습니다. 아. 네. 거의 쥐가 날 정도. 네. 가사 외우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가사는 그래도 이 노래를 뭐 이것저것 뭐 노래 녹음하고 또 콘텐츠 찍고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뭐 외우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치, 입에 좀 자연스럽게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네. 이제 알지만 이렇게 부를 때 이제 가끔 네. 또 틀리는. 맞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정말 아쉬운 네, 우리 네. 석구 씨가 너무 아쉽다고 했고 진호 씨는 늘 이렇게 깍듯한가 봐요. 진호는 네, 그럼요. 지금까지 늘 뭐 변함없이 네. 아, 물론 이제 존대를 하지만 많이 편하죠. 이제 네. 20년을 함께 네.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네, 근데 말은 서로 이제 그렇게 형 뭐 이렇게 뭐 형 뭐 했어 이렇게 반말은 안 하고 네, 늘 존댓말로 네. 그러니까 네. 아이고 진짜 진호 씨도 보고 싶고 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김영준 씨의 저별 이거는 왜 요즘은 줄임말 많이 하잖아. 이거는 네. 짧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는 지금 저별 해신 저해밤이라든가 저해밤. 별해밤이라든가 뭐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별해밤 있어요. 좋다. 별해밤. 네, 그 별해밤. 네. 네. 자, 그럼 우리 김영준 씨 저별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이야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김영준 씨 저별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높네요. 은근히. 아, 엄청 높아요. 네, 높네요. 예, 네. 주먹 쥐어야 되네. 와 네. 너무 말랑말랑하고 이 봄에 너무 어울리고 네. 용준 씨랑 너무 어울리는 노래예요. 아, 살랑살랑한 예. 그런 노래예요. 살랑살랑이. 네. 우리 4932님이 벚꽃비 맞으면서 좋아하는 남자친구랑 같이 걷고 싶은 그런 노래. 로맨틱해. 그러니까 노래가 왜 로맨틱하고 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나는 가끔 너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힐링송 착한 노래. 같은 예. 느낌. 네. 그리고 김윤아 씨가
막 신랑이랑 연애할 때가 생각나네요. 1시간 반을 달려와서 잠깐 보고 1시간 반을 또 열심히 운전해서 집에 갔었는데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또 연애 시절 떠오르셨나 봐요. 우리 김윤아 씨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연애죠. 1시간 반 달려서 그러니까요. 한 10분 15분 보고 또 1시간 반. 네. 진짜 이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힘들게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평생 이럴 순 없어. 그렇죠. 이러면 죽어. 저도 평생 그런 네. 분들은 아직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변했다 뭐다 이거보다 평생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늘 심장 뛰고 그러면 네. 죽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죠? 네. 최경란님이 녹아요 녹아 솜사탕을 양손에 들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네요. 솜사탕 감사합니다. 양손에 들고 막 너무 싱그러운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고 네. 네. 박승영님이 이번 신곡 가사가 너무 예뻐요. 특히 저는 저 별이 지고 나면 내 곁에서 내가 별이 돼줄게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요. 용준님도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소절까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별은 용준 오빠예요. 우와. 네. 근데 이 노래가 높아서 네. 예, 괜찮습니까? 또 한 소절 네 불러드릴게요. 승영 씨가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슬쩍 가사 보신대요. 네. 저 별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야 좀 더 걷자 같이 널 닮은 예쁜 길을 기다려준 내게 온 순간에도 널 바라던 내 맘 알까. 네 여기까지 그 가사 그쪽이 제일 좋구나. 네 그냥 예, 저는 예, 이 제목처럼 예. 딱 그냥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가사말이 맞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추영은 씨가 작년에 첫 솔로 앨범 내고 올해는 언제 신곡 나올까 기다렸는데 봄에 선물 같은 노래 내줘서 정말 고맙고요. 꾸준히 김용준다운 음악 해준 거 완전 칭찬해. 2023년에도 솔로 앨범 꽉 채워서 내보자고요. 용준 오빠 손가락 걸고 약속! 약속? 예. 약속! 네, 하겠습니다. 맞아. 되게 김용준다운 네. 예. 그게 딱 이제 느낌이 딱 왔어요.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다운 음악이 예. 뭔가 워너비의 노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노래들이 많지만 또 이제 솔로 활동할 때는 저만의 색깔을 네.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노래가 딱 저의 색깔을 좀 잘 보여드린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작년에 첫 솔로 앨범 내고 올해 언제 신곡 나올까 기다렸는데 이러신 것처럼 작년 솔블로 앨범 타이틀곡이죠. 네. 김영준 씨 어떻게 널 잊어 듣고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네. 뭐 궁금한 질문, 뭐 목격담 혹시 있나 미담 뭐 이런 거 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인 거 알려드릴게요. 화정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적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그야말로 고막을 녹이는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 김용준 씨와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키스. 안녕하세요. 네. 자 5320님이 예. 네, 16년 전쯤 제가 대학생 때 내 사람으로 컴백하셨을 때 기타 동아리 친구들과 박경림 씨 라디오에 가서 에스저너비와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내 사람을 기타로 연주도 했었답니다. 그땐 용준 씨가 좀 내성적이고 시크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너무 다정해지셨어요. 보낸 사진은 제 미니홈피에서 발견했답니다. 라고 네,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사진,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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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경님이도 있고. 야. 예. 여기에서 어디에 용주 씨가 요 비니? 아 가운데 검은 비니를 쓰고 있는. 예예. 예. 네. 검은색 옷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16년 전. 와. 다들 애기다 애기. 예. 와. 노고부 단체 사진 이렇게 썼네. 예. 이 중에 우리 그 5320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지 와. 그렇지. 예. 아 근데 누굴까? 제가 근데 시크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맞아. 네. 그때도 이렇게 아니 이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좀 그랬겠지만 얘기를 할 때는 그때도 네. 이렇게 귀엽고 말 잘했던 기억이 네. 나요. 예, 예. 어, 제가 좀 이렇게 예.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좀 시크해 보이나 봐요. 네. 좀 새침해 예. 보이는데 말을 하면 눈웃음도 하고 그때도 조분조분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우 진짜 와 너무 신기한데요. 예. 벌써 와, 16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약간 지금 잠깐 그때로 돌아갔다 온 것 네. 같아요. 와 턱 임효정님이 턱선바 와 이러면서 우리 은지씨가 그때보다는 조금 살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아니 그리고 똑같은 몸무게라도 20대랑 30대랑 또 다르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와 턱선 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 이현희 씨가 와 용준 씨 내년에 데뷔 20주년이라니 왜 제가 믿을 수가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역시나 미모. 그렇죠. 그래도 네. 그래도 아닙니다. SG 네. 워너비에서 좀 미모 담당이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뭐 그런 걸 논할 수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아 우리 청취자분들 사진을 못 보셨겠지만 그 20년 전의 턱선과 지금 턱선은 네, 매우 다르답니다. 네. 근데 뭐 미모 담당이니까. 예. 아 사구오님이 SG 워너비 처음에 S전업 활동 처음에 YM이란 예명을 썼었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그 이름을 계속 쓸 걸이라고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YM이란 이름과 은근히 잘 어울려요라고. 아, 그랬어요. 난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데뷔를 얼굴 없는 가수로 했어요. 예, 예.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좀 유행한 예, 예. 시절인데 그때 이제 저는 YM이 또 이제 뭐 찰스,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S전업이란 팀은 이런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얼굴 없는 가수 뭐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데뷔를 했다 뭐 예. 이런 게 컨셉이었거든요. 아니 YM이는 그래도 괜찮아. 찰스 데이빗이 무슨 말이야. 근데 찰스랑 데이빗은 그래도 사람 이름 같잖아요. 예. 근데 YM이는 저는 그때는 이제 진짜 이름이 이름다웠어야 되니까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당시 사장님한테 도대체 YM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뜻이 없대요. 그냥 예. YM이래요. 그래서 왜 나야? 약간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이름이 잠깐 3개월 정도. 근데 네. 이 YM이가 지금은 괜찮다. 지금 어디 찰스 데이비스? 찰스입니다. 데이비스입니다. 뭐 귀족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약간 아니, 그런 느낌이죠. 연극 무대도 뮤지컬 다니고 찰스예요. 네. 데이비스. 아, 지금 쓸 생각 없습니다. 후회한 예. 적 단 한 번도 예. 없어요. 네. 와이미 귀엽네요. 예, 오히려. 네. 공고사바나님이. 네, 용준 오빠 그거 기억나요? 2006년에 제니퍼 러브 휴잇이 이상형이라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종종 안부까지 확인한다고 했던 거요. 설마 지금도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시나요? 오 맞아요. 요즘 최근에 제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정말? 네. 이분도 나이 많이 들었겠다 이제. 이제는 그 조금 이제 많이 좀 뭐 예전의 모습과는 조금 변하셨지만 그래도 뭐 인상이라든가 제니퍼 러브 되게 그때 유명했었죠. 그럼요. 마르고 너무 귀엽고 엄청 예. 이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이상형에 가까운 예, 예,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최근에도 이제 친구하고 이제 그 옛날 뭐 좋았던 영화들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분 이름이 거론이 돼가지고 예. 아 요즘 근황이 어떻지 이러고 이제 검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좀 살도 조금 찌시고 이제 좀 변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 속에는 영원히 그 If Only 속에 영화 If Only 속에 제니퍼 러브 휘잇 그분으로 남겨두고 네 좋은 기억으로 네 항상 안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이상형도 여지껏 뭐 질문을 받으시면 대답을 해주시나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 이상형을 그 토끼상, 뭐 강아지상, 고양이상 뭐 이런 동물에 뭘로? 비유해갖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상? 저는 좀 이제 고양이상이나
토끼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강아지상은 싫구나. 네, 저는 강아지상보다 이렇게 좀 순둥순둥한 그런 얼굴보다는 좀 조금 이제 뚜렷하신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고. 네네네. 약간 못되고. 약간 네. 그러니까 고양이상이 딱 제 이상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요. 예. 네. 희희님이 10년 전쯤 역삼동 어느 빵집에서 맨날 뭐 드시고 계시다던데 최애 빵의 역사가 어떻게 되시나요? 원앤온리 피자빵이신가요? 아 그래요? 빵집에서 맨날 뭘 드셨어요? 제가 역삼동에 그때 살 때쯤인데 예. 제가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피자빵이 그중에서도 1순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과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보통 그 크림 종류 뭐 단 거 이런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고로케라든지 뭐 예. 피자빵이라든지 그치, 약간 그치. 야채가 가미된 고과구나. 약간 이제 식사 느낌의 그런 빵들 좋아하시는 분인데 예. 저는 약간 피자 쪽이거든요. 아직도 네. 원앤온리 피자빵입니다. 아, 지금도 네. 좋아요? 좋아해요. 네. 근데 사실 피자빵이 아니 굳이 뭐 네. 칼로리를 따지자면 네. 빵이 이제 살이 찌는데 피자빵은 더 폭탄이죠. 그렇죠. 이제 뭐 아무래도 거기에 막 치즈에 거기다가 마요네즈에. 또 이런 피자빵은 예, 마요네즈에 네. 뭐 크림에 범벅이잖아요. 근데 그 칼로리를 생각하고 먹으면 사실 그치, 안 뭐 되지. 피자빵이 아니더라도 그치, 먹을 수 있는 그치. 빵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근데 피자빵은 그 중에서도 최고라. 네. 자주 먹진 않지만 빵 먹을 일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원픽입니다. 아 피자빵. 요즘은 빵 잘 안 드세요? 아, 요즘에는 자주 못 먹었어요. 이렇게 빵 먹을 일이 없었고 요즘에는 그냥 네 빵을 그렇게 막 찾아 먹으러 가고 그런 적은 없는데 가끔 이제 저희 이제 팬분들이 제가 이제 피자빵 좋아하는 예. 걸 아니까 피자빵 같은 거 이렇게 사다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또 먹고 와. 네. 일생 생각을 안 했었는데 피자빵 피자빵 하니까 한번 먹고 싶네. 근데 저는 이 피자빵이 예전에 제가 피자빵 먹고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10개 먹고 맹장 터져서 긴급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전신 마취하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모르고 피자빵 먹은 걸 모르고 수술을 했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원래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그렇죠. 뭐 수술할 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때 뭐 급하니까. 터지니까.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아니 어떻게 피자빵을 10개 먹지? 그때는 제가 피자빵을 하루에 한 10개씩 먹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 근데 그런 보통 피자빵에 물려서 이제 생각이 안 날 만도 하고 그쵸? 보통 그런 거에 트라우마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먹잖아요. 저는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도 원픽이 피자빵입니다. 네. 건강해. 좋아요. 저 그럼 피자빵 하루 10개 드시는 우리 용재 씨. 이제 노래 한 곡 들을 건데 네. SG 워너비의 수많은 명곡 중에 용준 씨가 애정하는 곡으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날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또 저희 S전업이 멤버들도 가장 좋아하는 곡. 저희 멤버들도 사실 노래를 워너비 노래를 매번 듣진 않잖아요. 예. 근데 정말 저희 멤버들도 유일하게 듣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S전업이의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네, 들려드릴게요. 이거 듣고 올게요.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와 너무 좋네요. 아. SG 워너비의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듣고 오셨습니다. 9163님이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SG 워너비 노래였어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용준 씨가. 제가 SG 워너비 노래 중에 가장 물론 이제 다른 네, 곡도 다 너무 좋지만, 좋지만 이 노래가 좀 가슴에 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가사말이 너무 예뻐서 네. 다른 멤버들도 그래요? 네네. 다들 셋 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 그렇구나. 중에 하나예요. 네. 이혜나 씨가 오늘처럼 쌀쌀한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용준 씨의 미성이 더 마음을 울려요. 정말 오늘 날씨랑 되게 잘 어울리죠. 네. 네. 정지윤 님이 석훈님 라디오에서 S전업이 완전체 앨범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올해일까요? 여름, 가을, 겨울 중 언제일지 알려주세요. 이제 봄은 아닐 거고,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올해 공연 콘서트도 하고, 이제 올해 활동 같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이제 S전업이 20주년이에요. 예. 그래서 20주년을 기념해서 네. 앨범도 준비를 하고 콘서트도 또 준비하지 않을까. 네. 네. 팬분들이 너무 기다리시네요. 네, 예. 조금 많이 남았죠. 예. 네. 그리고 20주년이면 이제 또 힘을 더 주실 테니까 네 그때 좀 멋지게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하긴 또 벌써 올해도 다 간 거예요. 네 이제 벌써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요. 그러니까. 네.
한윤주님이 작년에 미니 앨범 나왔을 때 버스킹을 하셨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또 계획 없으세요? 없다면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년 20주년 때 제발요. 아니요, 그 버스킹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작년에 예, 제가 예. 미니 앨범을 내고 신촌에서 이제 버스킹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여름 오기 전에 더우면 그렇죠. 예, 하면 너무 좋을 것 봄에, 같은데. 네. 예, 노래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있다면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한윤주 씨 아셨죠? 제발요 하셨는데. 저 5805님이 얼굴 까맣게 타는 줄도 모르고 골프에 미쳐 있었던 용준 오빠. 골프채 말고 마이크 좀 잡았으면 했는데 이제야 팬들 말을 듣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근데 요즘엔 라운딩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아 제가 용준 씨 골프 치는 거 본 것 같은데. 정말요? 예 맞아 용준 씨였던 것 같은데. 저 자주 네. 나가세요? 아 예, 이제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은 예. 이제 가끔 나가는데 콘서트 전까지는 아예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콘서트 끝나고 4월 달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뭐 펜싱, 테니스, 등산 다 좋아하신다고. 네, 이제 저도 뭐 운동하는 거를 워낙 다 이것저것 좋아해가지고 네, 뭐 펜싱은 사실 이제 좀 꽤 오래전에 이제 했었던 예, 예. 거고 뭐 테니스나 등산이나 이런 거 골프랑 같이 취미 삼아서 네. 그러니까 SG워너비 세 분 다 운동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석훈이도 골프도 예.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진호 씨도 운동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진호는 요즘에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집 앞에서 자전거 사 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예. 뭐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자전거 타고 뭐 네. 그렇게 운동하더라고요. 세 분이선 자주 만나세요? 저희 셋이서 네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도 네, 봤어요. 뭐, 지난주에 같이 콘서트 또 콘서트 때문 말고 이제 뭐 꾸준히 계속 네,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일이 있어 갖고 같이 보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석훈이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먼저 가고 예. 진호하고 저하고 이제 식사하고 네. 그렇게 지난주에 봤네요. 네. 그렇군요. 자, 광고 듣고요. 저 오늘 키파타 초대석에 가수 김용준 씨 함께 했는데 5773님이 용준님 소년미 잃지 마세요. 미성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서 좋고 신곡 나온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목 관리 잘하시고 SG 워너비 파트도 많아지길 바래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 오늘 용준 씨랑 쭉 네.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되게 소년미가 있네요 진짜. 소년미 감사합니다. 근데 뭐 네. 아까 용준 씨도 뭐 세월이 너무 빨라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온 게 얼굴에 나오잖아요. 네. 되게 건강하게 싱그럽게 잘 사시나 봐요. 예, 진짜 소년 네, 같은. 늘 긍정적으로 예, 네,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갑고 우리 또 최파타 청취자분에게 이제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네, 10년 넘게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네.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네. 최파타에 자주자주 맞아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네. 이제 뭐 진호 씨하고 석훈 씨하고 네. SG 워너비 완전체로 네네네. 또 이렇게 분명히 나오셔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새로운 봄 캐롤입니다. 네, 봄 연금송이 되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용준 씨. 저별이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은 이 밤이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우리 오늘 용준 씨하고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놀러 올게요. 난 무슨 생각을 할까? 에러.